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지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했던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남자 아이는 컬이고 여자 아이는 지금 이름이 엘리죠. 자, 그래서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고 사실 둘다 모험왕 찰스 먼츠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커리 엘리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를 삐게 되죠. 그래서 엘리가 커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요, 커리 엘리가 하는 소리를 하는 말을 계속 듣고만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Ah!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저랑 같이 영어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Hey kid, 안녕 얘야 하면서 Thought you might need a little cheering up. Don't. Thought 하면 생각했어. Think의 과거죠. So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you might need. 자, might는요, 사실은 may의 과거라고 하지만, 사실 may라는 게 may, may는 아마도 뭐뭐일지도 몰라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일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때 써요. 근데 여기에서 may가 might로 갔을 땐, 과거의 뜻도 있지만 사실 그냥 썼을 땐 메이보다 약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 씁니다. So you may가 한 60%에서 70%의 가능성이라면 might는 한 30, 50%그 언저리 때 정도의 확신이 들었을 때또 migh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So you might need a little cheering up. 자, 너가 조금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Hey kid, I thought you might need a little cheering up. 이라고 하고선 왔습니다. I got something to show ya.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I got something to show you가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got something to show ya. I got something to show ya. show ya라고 하죠. you를 y, a로 줄여서 ya라고 발음을 합니다. I love ya. I love you. I love ya. 자, I love you를 이제 뭐 빠르게 발음해서 I love ya. 그러면 나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자, ya는요, 많이 나오는 표현, 많이 나오는 그 발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I got something to show ya.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to show you,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보여주려고 왔어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I'm about to. 자, I'm about. 그럼 나 뭐뭐 하려고 해. I'm about. 나 뭐뭐 하려고 하는데 to let you. 자, let은요, 뭐뭐 하도록 내버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I'm about to let you see. 야, 나는 이제 지금 너한테 see something, 뭔가를 보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막 너한테 뭘좀 보여주려고 해. I have never shown to another human being. I have never shown. 자, 이런 거를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아마 예전에 중학교,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어를 뭐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영어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로 현재 완료 시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완료란 have PP로 만들어져 있고요. have PP라는 걸 그냥 그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그거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그리고 해석이 뭐네 가지 정도로 존재하는데요. 그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다룰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경험의 형태로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never이 있기 때문에 never은 원래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여기서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I have never shown. 그래서 have pp. show의 pp가 바로 show 운입니다. I have never shown. 나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자, 지금 갖고 있는 거를 I have never shown. 나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To another human being. 다른, another 하면 여기서 다른이에요. human being. 사람. 사람, human being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단한 번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human being은 약간 사람보단 인간의 의미로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떤 인간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my life. 자, ever in my life. ever 하면요,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난 이걸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어. In my life. 내 평생 동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You will have to swear you will not tell anyone. You will have to swear you will not tell anyone. You will have to swear. You will이 아니라 you will. 자, you will 하면요. 너는 뭐뭐 해야 할 예정이다. have to. 자, 여러분, have to 정말 많이 나오죠? have to는 해야만 한다입니다. swear은 맹세하다. You will have to swear. 야, 너 맹세해야만 돼. You will not tell anyone. 너 누구한테도 이거 말안 한다고. You will have to swear. 너 맹세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Cross your heart. Do it. Cross your heart. Do it. 자, cross your heart, do it. 그랬더니 칼이 자기 심장과 이쪽 이제 심장 가슴 쪽에다가 십자가를 그죠? 자, cross it, cross your heart. 그러면 진짜로 이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맹세해, 진실만을 말해라고 할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가톨릭 교회 가면 고해 성사를 하기 전에 그 가슴 쪽에다가 십자가를 댔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와서는 진실만을 고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그 가슴 쪽에다가 크로스를 하죠. 그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맹세한다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냥 영어적으로도 cross your heart 그러면 야 맹세해.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또 보도록 할게요. My adventure book. My adventure book. Adventure, adventure. 둘다 어떤 발음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You know him. You know him. You know him. 야, 너도 그 알지? 라고 얘기를 하죠. You know him. Charles Munch, explore. Charles Munch, explorer. 자, explorer 그러면요, 탐험가입니다. Charles Munch, 탐험가라고 얘기를 해요. When I get big, I'm going where he's going. 자, when I get big, when 하면 뭐뭐 할 때, when I get big, 내가 크면 I'm going, 나는 갈 거야. Where he's going, where 어디로 he's going. 그가 가는 대로 When I get big, I'm going where he's going. 자, 내가 크면 어디로 갈 거야? 그가 가는 곳으로 나도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When I get big, I'm going where he's going. South America. It's like America, but south. 자,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South America. 자, South America인데, It's like America. 자, 여기 like는요, 뭐뭐와 같은이에요. It's like America. 자, 여기 미국인데, 비밀처럼 얘기하죠. But South. 근데 어디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래서 미국인데 어떤 미국? 남쪽에 있는, 아,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란 얘기죠. 그래서 남아메리카로 갈 거야. 자, 여기는, 미국은 아니죠. 아니죠.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America. It's like America, but south. Wonder where I'm gonna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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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자막은 원어노라고 돼 있는데, 스크립트 제가 보내드린 발음이 더 맞아요. wonder이에요, wonder. wonder where I'm gonna live? wonder where I'm gonna live? wonder 하면요,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해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wonder, 궁금해? where I'm gonna live? 자, 여러분, gonna는요, 자, going to의 줄임말입니다. 자, be going to라는 말은요, 뭐뭐 할 예정이다, will과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I'm going to go. I'm gonna go. 그러면 무슨 뜻? 나는 갈 예정이다. I will go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onder where I'm gonna live? 궁금해? 나 어디 가서 살지? 라고 물어봐요. Paradise Falls, a land lost in time. I ripped this right out of a library book.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I ripped this. I ripped. 자, ripped 하면요,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ripped와 여기 out이 있죠. 그래서 ripped out, ripped something out. 그러면 어디론가부터 이걸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I ripped, 나 찢었어요. This, 이거를 right out of a library book. 바로, 여기 right은요, 뭐, 오른, 오른쪽,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라는 뜻이에요. Come here right now라고 하죠. Come here right now.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로 와라는 표현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표현이에요. Ripped this right out of a library book. 내가 이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에서 right out 바로 찢어 왔잖아. I ripped out 바로 찢어버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right out of a library book. I'm gonna move my clubhouse there and park. Move my clubhouse there and park it right next to the falls.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또 거나가 나와요. I'm gonna 이러면요, 뭐뭐 할 예정이다. 자, 나는 뭐할 예정이야? I'm gonna move. 자, 나는 옮길 예정이야. 또는 뭐 나는 이사할 예정이야. 여기는 보시면 my clubhouse가 나와요. 자, 여기 clubhouse는요, 이 아이가, 이 엘리가 처음에 혼자서 막 이렇게 뭐 찰스 먼즈 뭐그 휴내를 내면서 있었던 장소 있죠? 처음에 엘리와 커리 만났고 커리 추락했던 그 장소. 거기가 엘리의 클럽하우스입니다. 자기만의 아지트죠, 아지트. So, I'm gonna move my clubhouse. 내 아지트를 there 옮길 거야. 거기에다가. And park. 자, 여기 있는 park는요, 공원의 park가 아니라요, 동사로 쓰여서 주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클럽하우스, 내 아지트를요, park it right next to the falls. 그 falls이 폭포죠. 그래서 I'm gonna move my clubhouse, 내 클럽하우스를 거기로 옮겨서 park it. 거기다가 놓을 거야. 거기다 주차할 거야. 여기서 이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라고 하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거기다 놓을 거야. Right next to the falls. 자, 바로 여기 right도 바로예요. 바로 옆에. 어디 바로요? To the falls. 폭포 바로 옆으로 내 클럽하우스를 옮겨 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Clubhouse there and park it right next to the falls. Who knows what lives up there? And once who knows what lives up there? Who
knows? 그러면 누가 알겠어? 라고 합니다. 자, who knows? 누가 알겠어? What lives up there? 거기에 뭐가 살지? 누가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And once I get there, well, I'm saving these pages for all the adventures. And once I get there, 자, and once I get there, 야, 내가 거기 도착하면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ll, I'm saving these pages for all the adventures I'm gonna have. 자, well, I'm saving. 나는 저축하는 중이야. 나는 아끼는 중이야. 여기서 I'm saving은요. 원래 save는 뭐 저축하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끼다라는 표현이에요. I'm saving. 나 아끼는 중이야. These pages. 자, 뒤에 있는 페이지를 막 보여주죠. 자, 뒤에 있는 이 페이지들을 나 아끼는 중이야. For all the adventures. 뭐를 위해서? 자, 여기 for는요. 위해서죠. 뭐를 위해서? All the adventures. 모든 모험들을 위해서. 자, 모험들인데요. 어떤 모험들? I'm gonna have. I'm gonna. 뭐뭐 할 예정인? Have. 내가 가질 예정. 내가 가질 예정의 모든 모험들을 위해서 이 페이지들을 saving. 아끼는 중이야. 자, 여기는 완전히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이 되시죠. 하지만 영어를 보실 땐 자꾸 뒤에서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쭉쭉쭉 그냥 보시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큰 틀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Only, I just don't know how I'm gonna get to paradise for. Only, I just don't know.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대요. I just don't know. Only, I just don't know. 아, 하나가 있는데 나 잘 모르겠어. How? 어떻게? I'm gonna get. 어떻게? I'm gonna get. 뭐뭐 할 예정이다. 또 I'm gonna가 나왔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 Get. 도착하다. 여기서 get은요. 도달하는 의미예요. I'm gonna get to Paradise Falls. Only I just don't know. 나 근데 한 가지 모르겠어. How I'm gonna get to Paradise Falls. Paradise Falls에 어떻게 가야 할지 나 그거 하나를 모르겠어. 그죠? 어디서 살지 뭐 그런 것도 대충 이제 뭐 자기 마음속에 다 정했죠, 엘리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That's it. You can take us there in a blimp. 자, that's it. 야, 됐어. You can take us. 자, you can take us. Take 사람이 나오면요.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돼요. So you can take us. 너가 우리를 데려다 주면 되겠다. 어디로? There. 거기로. 뭐로? In a blimp. 자, blimp 하면요. 지금 커리 봤던 저런 비행선을 blimp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I just don't know how I'm gonna get to Paradise Falls. 자, 요런 비행선 있죠?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를 blimp라고 합니다. That's it! You can take us there in a blimp! Swear you'll take us! Swear, swear. 또 맹세해가 나왔죠? Swear you will take us. 맹세해. 너가 우리 거기다 데려다 줄 거라고. 그 다음에 cross your heart. 빨리 맹세해.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Cross your heart. Cross it. Cross it. 빨리. 빨리 해. Cross it. Cross 하면요. 이렇게 십자가를 긋다라는 뜻이에요. Cross your heart. Good. Good. Cross your heart. Good. 맹세해. Cross your heart. 너 가슴에 십자가를 그어. Good. 잘했어. You promised. No backing out. You promise. No backing out. 야, 더 이상 물러서는 건 없는 거야. 더 이상 backing out. 안 된다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취소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No backing out. 너 더 이상 물러서는 거 없어. 더 이상 취소는 안 돼. 라는 표현입니다. Well, see you tomorrow, kid. Bye. Well, see you tomorrow, kid. Bye.
자, 자기도 아이면서 see you tomorrow, kid. Bye 라고 하죠. 아, the venture is out there. 그러죠. 자, 모험은 저 밖에 있어 라고 하면서 떠나요. You know, you don't talk very much. You know, you don't talk very much. 너 알잖아. You know는요, 여기서 그렇게 뜻은 없어요. 뭐, 너도 알지? You don't talk very much. 너말 많이 안 하는 거? I like you. I like you. 그래서 뭐 하대요? 나 너가 좋아. 그러고선 갑니다. 자, 우리의 card 어떻게 돼요? 와우. 그러면서 저 순간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 다음 장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요, 두 분이 이제 두 분이라고 되네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지 단몇분 안에 모든 인생을 볼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보시고,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 업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크립트 설명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요, 카톡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guys. I'll see you next time.